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크레파스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린 지 2년이 돼 45살 초보 작가가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소소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데요. 할머니의 시선이 담긴 그림의 이야기를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한 미소를 보이며 꽃밭에 앉은 한 소녀. 알록달록한 색의 나비들이 그 주위를 맴돕니다. 화려한 깃털을 수놓은 부엉이부터 앙상한 나뭇가지 아래 서 있는 사슴까지. 전문가 솜씨는 아니어도 섬세하고 정교한 선들이 눈에 띕니다. 95 김옥자 할머니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내가 뭐 하나를 그렸네. 완성해놓고 기쁨이 오고. 그것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얻는 결과예요. 손수건에 새겨진 그림을 보고 일기장 한쪽에 볼펜으로 끄적이다 딸이 선물해준 색칠 용품으로 그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느새 모인 작품만 109점입니다. 일기 쓰던 볼펜으로 한쪽엔 일기 쓰고 이 작품에다 이제 볼펜으로 이제 그려봤어요. 그리다 보니까 이제 한 권, 두 권, 세 권을. 김할머니에게 그림은 고단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자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22살 평양의 한 국민학교 교사였던 김할머니는 6.25 전쟁으로 피난길에 올라 낯선 땅에 정착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고서야 그림을 시작했지만 실력은 출중합니다. 우연히 엄마의 그림을 보게 된 딸이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뭐 크레파스, 크레용, 색연필 이런 걸 이제 쉽게 잡아서 그냥 그리는 거 그런 걸 갖다 드렸더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활발해지셨어요. 그림들이.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채워나가는 김할머니의 작품은 다음 달 29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림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고 싶다는 할머니의 꿈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